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이렇게 봉지가 보이죠? 오늘은 봉지 언박싱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육이를 제가 산책하다가 아주 멋진 그 다육이 농원이라 해야 할지 다육이 허원이라 해야 할지 해서 사왔는데 엄청 큰 다육이, 아주 작은 다육이 두 가지를 사갖고 왔는데 한번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있어. 너무 저렴하게 파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지 몰랐는데 자전거 타고 또 이렇게 좀 주변보다 조금 벗어난 곳에 갔다가 어저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짜잔! 이런 이 아악무. 아악무를 사갖고 왔는데 2,000원 너무 싸죠. 괜찮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화원도 제가 찍고 했는데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악무도 있고 아악무를 두 개 사왔어요. 아악무 두 개 이렇게 아악무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 루비 틴트라는 아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런 비주얼. 얘도 2,000원이요. 그래갖고 제가 두 개를 사갖고 택배병에다가 심어줄까 하고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 요 아이죠. 이렇게 얘도 루비 틴트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좋아요. 한 3,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2,000원 달라고 해서 얼른 데려갔습니다. 얘는 좀 대품이에요. 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보이죠? 까뿡! 얼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화분에 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얘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 너무 커갖고, 딱 아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저는 이렇게 큰 연봉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연봉을. 이렇게. 오, 엄청 크죠? 제 주먹.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연봉이. 제가 연봉을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탐이 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오, 여러분 이렇게 큰 연봉 보셨습니까? 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야. 연봉이 끝내주죠? 이 아이. 집시랑 많이 닮은 아이인데 이런 비주얼입니다. 여기 자구도 두 개가 얼굴이 네 개인 거죠? 이렇게 네 개. 신기해라. 그래갖고 어저께 보고 띵 해갖고 제가 그 이제 다육이 그 농원도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고 틴티 해갖고 이렇게. 다육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아이들을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제가 페트병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 영상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꽃보다 다육이 페트병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요런 걸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 넣어갖고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예 분갈이를 해서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걀 사갖고 와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집어 넣어서 분갈이 없이 키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키워봐갖고 내가 다육이가 이제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고 키워도 애들이 되게 예뻐져요. 되게 풍성하고 되게 예뻐지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이 다육이를 데리고 와서 그 운치도 있어요. 이렇게 키우시면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행인화분처럼 키우시면 됩니다. 예쁘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다육이를 처음 데리고 와서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걸어놓고 그러면 환기도 잘 되고 다육이가 햇빛하고 통풍하고
물 조절이 좀 잘 돼야 얘네들이 잘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어놓고 입장이 말랑말랑 주름이 많이 졌을 때 물을 챙겨주시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분갈이하고 좀 몇 아이를 보내갖고 많이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2,000원 포트를 사갖고 와서 화분도 초보자님들 구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키우시면 운치도 있고 꿀팁 있죠?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페트병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페트병이 있죠. 이렇게 생수병이 있는데 이 가운데가 도려져 있죠. 이 가운데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옆에 중간 정도 자르고 앞에 이렇게 자르고 옆에 사실 유튜브에 꽃보다 다육이 페트병 화분 만들기 검색을 하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구멍을 뚫어주시고 송곳이나 아니면 그 젓가락을 가스불에 데워서 아니면 인두로 뚫어주시면 되고요. 옆에도 이렇게 뚫어서 고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막근. 다이소 가면 2,000원에 아주 주먹만한 막근을 송문출했고 팔아요. 그걸 사다가 끈을 3개 요 정도 해고 아니면 철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 굴러다니는 끈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에 구멍 뚫어주시고 밑에 물구멍 뚫어주시고 요 가운데 돌려주시고 칼로 아니면 칼로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뚫은 다음에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칼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육이를 사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면 다육이뿐만 아니라 뭐 간엽 식물들도 괜찮죠. 뭐 덩쿨성 식물 같은 경우 뭐 아이비 같은 걸 심어줘도 예쁘고 다육이가 호야 심어도 되게 예뻐요. 제가 호야 심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제가 호야 심은 건데 이렇게 지금 잘 자르고 있어요. 거의 두 배로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도 많이 뻗었죠. 근데 얘가 다육가인데 처음에는 제가 얘를 키웠을 때는 몰랐어요.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호야가 다육이가 그래서 다육이 농원에서 호야도 되게 많이 키우죠.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그래갖고 얘를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년 사이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자랐죠. 보기에도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또 철사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갖고 걸어놓고 행인화분처럼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페트병 화분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화분 구하기도 힘들죠. 집 근처에서 이게 페트병 구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그 이제 재활용할 때 페트병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되게 많아요. 산더미 쌓여져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재활용하는 날을 찾아가서 이게 대량으로 가져와가지고 아파트 재활용 그 할 때 여러 개 그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이게 페트병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그 서양주스 그 통은 요거 두 배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져다가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식물들을 키울 수 있답니다. 다육이도 예쁘고 이렇게 호야도 예쁘죠. 호야도 예쁘고 이렇게 보면 앙무도 심어서 번식을 하면 되게 예뻐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꾸라도 되세요. 빠빠이.